이전 영상에 이어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1. 유홍철의 존재감. 소영이 사망하고 난 이후 새로운 팀장으로 자리를 채운 유홍철 팀장이 등장했는데요. 유독 이번 회차에서 얼굴을 많이 비추기도 했죠. 특히 정소경 배우님이 역할을 맡아주셔서 더욱 기대가 되는 인물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 활약이 없는 상태죠. 그저 소영 이후 비어있는 팀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등장한 건 절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분명 이후 전개를 통해 활약을 해줄 인물 같아 보입니다. 소영의 사망 이후 극 중반부터 가브리엘이었던 오미자 할머니의 정체, 파이몬이었던 장문재 형사가 등장한 걸 보면 혹시나 유홍철 팀장까지 인간이 아닌 다른 역할로 등장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악마였던 장문재와 함께 팀에 합류되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장문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천사 쪽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매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모습을 바꿔왔던 오미자 할머니가 유홍철 역할까지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장문재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함께할 다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한 가브리엘이 아니었을까 싶고, 예민해진 다운이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어진 회차를 통해 거울로 비친 유홍철 팀장의 등에 달린 날개를 보게 되진 않을까, 은근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장명숙의 서사. 제이놈 하나만을 잡기 위해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빛나 앞에서 오열하는 장명숙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놈을 잡으면 찢어 죽이고 싶다 말하며 제발 잡아달라 애원하는데 김재하 배우님이 연기까지 워낙 잘해주시니 계속해서 울컥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도 반드시 제이놈과 마주하게 되는 장명숙의 장면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말씀처럼 정말 찢겨 죽게 되는 제이놈의 모습을 보고 싶지만 장명숙이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죠. 그리고 장명숙과 마찬가지로 제이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도 하고, 특히 녀석을 공격하든지 녀석을 공격한 다운을 지옥으로 보내야 자신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빛나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늘로 보내는 데에는 실패할 명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복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니 결국엔 어떤 선택을 할 빛나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런데 사실 명숙의 복수 상대는 제이라기보다는 정태규에게 약을 얻기 위해 만행을 저지른 정선호가 아닐까 싶죠. 이전 회차에서도 볼수 있었듯 장례식장에 찾아온 이도 정선호고, 사건 장소에서 마주친 녀석도 정선호이기 때문에 빛나 이외에도 약을 얻기 위해 말같지도 않은 만행들을 저질렀던 정선호였던 것 같고, 때문에 명숙의 아들을 죽인 사람도 정선호가 확실해 보이는데요. 11화 마지막 폭발 장면의 주인공이 정선호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직접 녀석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명숙이 되진 않았을까. 그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슬퍼할 명숙이 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하지만 빛나 역시 사실을 알게 될것 같기도 한데, 정선호의 손에 명숙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명숙이 마음껏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빛나의 특기인 가상세계를 명숙에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실제는 아니지만 마음껏 복수를 할수 있게 된 명숙의 장면을 볼수 있지 않을까. 애청자로서 예상과 같은 장면이 등장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3. 다운의 상황을 지켜보는 가브리엘. 예고를 통해 결국 제이와 마주하게 된 다운의 상황을 볼수 있었고, 역시나 녀석을 죽이기 위해 분노가 폭발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런 다운을 멀리서 지켜보며 통화로 대화를 나누는 빛나와 오미자 할머니를 볼수 있었죠. 다운을 지켜내야 하는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다운의 선택에 상황을 맡기는 가브리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다운이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아픈 가슴을 쥐어짜냈는지 그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죠. 그런데 해당 상황에서 한다운이 지옥 가는 것은 못 막아준다 말하는 가브리엘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외의 상황은 도와준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다운의 상황을 도와주는 가브리엘의 전개가 이어질 것 같기도 하죠. 빛나가 직접 부탁하고 있는 걸 보니 본인이 해결할 일은 아니라 판단했든지 제의를 찾아냈으니 빠르게 사탄을 찾아내려 다운과 떨어져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지옥에 가는 걸못 막는다는 것은 제의를 향한 다운의 공격을 억지로 막지 않겠다는 것일 테니, 반대로 제의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놓이면 그 상황에서 다운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기대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실 유스티티아와 가브리엘이 한 명의 같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공조를 한다는 부분 역시 흥미롭죠. 만나기만 하면 틱틱대며 싸우댔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될것 같아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후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대로 다시 돌아가 틱틱댈 두 사람이 될것 같아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4.
걱정 반 질투 반, 점점 서로에게 향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빛나와 다운의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행복한 전개지만 마지막을 앞둔 상황에서 은근히 두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결국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누구 한 명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결말을 끌어올 수 있으니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지 너무 궁금한 상황에 있기도 한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결국 유스티티아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빛나가 되는 게 하나의 죽음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말 그대로 누군가의 죽음이 이어진다면 아마도 다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제이와 마주하게 됐고 절대 제이를 가만두지 않을 다운일 거기 때문에 정말 제이를 죽이게 되는 다운이 된다면 빛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해서 빛나와 같은 자리에서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그건 역시 다운과 빛나에게 해피엔딩은 아닐 것 같죠. 유스티티아가 빠져나가면 빛나 본체가 사망할 테니 결국 그런 결말인 건가 싶기도 한데 그건 역시 찜찜한 결말이기 때문에 분명 다른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반전의 상황에 두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특별한 감정이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이 감정이 도움이 되어 결국 사탄을 잡아내든 다른 무엇이 됐든 결말에 도움이 된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드라마 초반부터 지금까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 갖게 되면 안 되는 그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황이 뒤집히는 게 가장 반전이 되지 않을까 싶죠. 때문에 결국에는 가브리엘의 예언도 피할 수 있게 되고 서로 간의 관계도 지켜내는 빛나와 다운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5. 절단된 부위들. 그림한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간 빛나의 상황을 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드디어 절단된 부위들을 목격했죠. 때문에 그곳의 존재를 모르는 정선호를 제외한 정재걸, 정태규 두 사람 중 한 명은 반드시 사탄이라는 게 확정되었는데요. 그것들을 모으는 이유가 죽지 않고 영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둘 중 누가 늙지 않고 있을까 하는 재밌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굴까 싶어 티격태격되는 두 사람의 장면을 계속해서 돌려보았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까불지 마라, 까불면 불리할 텐데 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당장 누가 사탄이라 확정하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정재걸에게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정태규, 이후 예고를 통해 폭력을 사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사탄으로 변할 때 뒷모습을 보니 아마도 정태규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때문에 그가 사탄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젊은 정태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사실 사탄으로 변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기도 했는데 청소부인 김재현의 얼굴과 너무 닮아 이전 영상에서 주제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만약 김재현의 얼굴이 아니라면 늙은 사탄의 본모습이 아닐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예상하고 계신 그 배우님께서 특별 출연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 보이기도 하네요. 6. 제이. 정선호가 제이가 아니라는 것은 밝혀졌지만 그렇다면 범행 이후 무슨 이유로 꼭 현장에 제이 표식을 남겼던 정선호였는지 궁금해지기도 하죠. 이번 회차에 등장한 정선호를 보면 약을 얻기 위해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 행동들에 후회하고 그런데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건 결국 제이인 자신의 형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혹은 만행을 저질렀고 그것에 매번 후회하긴 하지만 자신이 범인인 것을 숨기기 위해 제이가 한 짓인 양 현장을 꾸며냈던 정선호일 수도 있어 보이죠. 사실 전자든 후자든 뭐가 됐든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한 악인이기 때문에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지만 초반부터 지금까지 떡밥 중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서 제이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등장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어질 12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